오랜만에 텔레 대전 준비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 세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한 게임이죠. 네, 이게 오랜만에 VS 시간인데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텔레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USA 아메리칸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5258이고요. 네, 뭐, 오이, 뭐, 텔레캐스터의 가장, 뭐, 대표적인, 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오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58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이제 새로 등장하면서, 모던한 그런 느낌으로, 또 많은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았던 그런 58 게띠 텔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두 개를 가격이 274만 5천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맞대결을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이제, 뭐 생각으로. 맞대결이랄까 또둘다 노인네인데 그러니까 맛 무슨 뭐라 그래요? 장기라 맛 두라 그래야 장기 될까? 장기 맛 장기 예 알겠습니다. 뭐 눈도 침침할 거니까 예. 맞고도 안될것 예. 같고 네. 맞장기 정도로. 5258 일단 뭐 성향 자체가 완전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사운드의 취향에 따라서 어느 편을 들수 있을 만한 그런 악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우리 한주평 나온 걸 봤을 때 선생님이 얘 5점을 주고 얘는 4점을 주셨거든요. 저는 얘를 4.5를 주고 얘를 4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 이거 취향이 완전 여기서 이제 갈리는구나. 반대고, 심지어 선생님은 저한테 이58 텔레를 일러서 한주평 뭐라고 주셨냐면 이누를 위한 텔레캐스터라고 아, 주셨고요. 맞아, 예, 맞아. 저는 그때 텔레는 58이었구나라고 줬어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오이 텔레보다 좋은 건 오이 텔레 두 대, 그보다 좋은 건 오이 텔레 세 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타고요. 저는 제철 새꽃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드렸었는데. 이누가 이제 일본 말로 하면 갠데 개띠 기타거든요. 올해가 개띠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나는 돼지띠야, 왜? 아, 그것만 그래요. 적어요. 저는 갠데, 네. 갠데. 내 안에 개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5258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한 줄평만 들려드려도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스펙 먼저 좀 살펴볼게요. 애쉬애쉬고요, 바디는. 넥은 둘 다, 이게 52가 메이플 U 쉐입 넥, 그리고 이게 메이플 D 쉐입 예, 넥이에요. 이게 두꺼워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 뒷사이즈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재볼까요? 지금 바로 재볼게요. 예. 네. 전장은 99, 99로 똑 동일합니다. 98입니다. 98로 네. 동일합니다. 98로 둘다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안, 두께도 바로 한번 재보죠, 재보죠, 뭐. 뭐. 네. 두께는 45. 거의 차이가 없는 46이네요, 46. 픽가드 포함 46. 예, 그럼 저, 그 픽가드 포함 저도 46일 거야, 아마. 네. 이거, 두께는 거의 차이가 없죠. 예. 80입니다. 80이요. 예, 이 정도 나오죠. 자, 내가 바꿔서. 너무 심하게 예, 확연히 두껍네요.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이거 픽가드 여기는 포함 사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46. 46. 그렇죠. 똑같고요. 예. 픽가드 포함입니다. 픽가드는 1mm 정도 해요. 예. 얘도 만만치 않아요. 77. 거기,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거기네. 근데 네. 요 끝에가 여기가 얘가 두껍고 얘가 여기가 좀 가늘고 약간 차이 나는데도 그게 상당히 손에서는 와요. 이게 필이. 그러게요. 발목이 확실히 좀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또 실제로 일 수치화해서 1프렛을 재서 프레스 여러분들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분 탓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 65요. 65고요. 기분 탓이 아니네요. 69요. 많이 차이 차이가 나는구나. 많이 많이 나네요. 확실히 이쪽 딱 잡은 발목이 굵은 느낌이 딱 나네요. 예. 들거든요. 자, 그리고 발목 굵으면 이렇게 오래 못 살아. 네, 둘다 메이플 통넥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뭐 그리고 외관적으로 뭐좀 살펴볼까요? 네, 머신헤드를 일단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아요, 머신헤드. 네, 머신헤드 뒤쪽으로 보시면은 네,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생긴 네, 그런 뭐한 빈티지 그 스타일 6년 머신헤드. 7년 만에 새로 기계를 제작했을 리는 없고요. 네, 그렇죠. 보고 예.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판공률은 7.25인치 184.1mm 지판공률로 동일하고요.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스케일 길이 648mm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5위는 아메리칸 빈티지 5위 싱글 코일 텔레 픽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58 싱글 코일 텔레 픽업에서 각자의 커스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동일합니다. 3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스루 바디 텔레, 브라스 세들 브릿지 동일하고요. 여긴 브라스 헤드이고요. 네. 기타 줄이 지나가는 홈이 없고요. 얘도 그렇습니다. 없군요. 네. 얘는 그죠. 이제 브라스 세들, 스틸 세들이죠. 스틸 네. 세드이고. 자, 이렇게 보면 요게 실크헤처럼 생겼고요. 네. 픽업 셀렉터가. 이건 동그랗고요. 아, 그러네요. 노브는 이게 동그랗고 얘가 평평하고요.
스피드 모드시고요. 그러네요. 예. 아, 이 약간은 그 사소한 차이들이 있군요. 예. 여기는 이 리테이너가 동그랗고요. 리테이너가 이거 나비고요. 네, 나비고요. 텔레캐스터가 여기 써 있고요. 네. 쟤는 저 끝에 써 있어요. 그러네요. 헤드의 그 차이를 보이시죠?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오이가 조금 더 날렵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헤드 생긴 건 사실 똑같고요. 네. 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외관을 네. 보자면 여기 일자 드라이버죠. 일자 드라이버고 십자고. 네, 십자 드라이버.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시리얼 넘버가 써 있고 여기 안 써 디테치블 플레이트 안 써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뭐 또 없나? 네, 얘는 약간 등고손이고요. 아, 얘는 약간 쿼터손이고 얘는 약간 등고손 느낌이고. 네. 뭐 그러네요. 네. 그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외관적인 차이점은 나사 수도 똑같고요. 없습니다. 네, 똑같고요. 네, 이쪽이 그리고 좀 더 반딱반딱한 느낌. 예, 이것도 뭐 비슷해요. 네, 예, 지판이 이게 보면 지판에 훨씬 더 뭔가 좀 반딱반딱하게 처리해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아, 걔도 만만치 않구나. 플랫이 다른 건 아니겠죠? 플랫. 네, 플랫 자체는 똑같습니다. 예. 네, 플랫 가공 자체는 똑같고요. 뭐 네, 똑같아요. 뭐 똑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네, 네. 이제 우리가 외관이랑 해서 다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결국 남은 거는 같은 소리. 세팅으로 해놓은 사운드가 소리인데. 되겠죠. 일단 무게. 자, 무게는 제가 우리 이걸 대고 각자의 무게에서 네. 가까이 맞춘 사람이 네. 이기는 걸로. 저는 썼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올리고 비교해 보시죠. 잘못 쏜 것 같아. 잘못 썼어. 아, 완전 잘못 썼어. 내가 아까 맞힌 거에 들떠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3.42고요. 네. 올려보겠습니다. 아, 오, 야, 60g 차이가 납니다. 3.36. 자, 60g 차이. 저는 과연 얼마 차이가 날까요? 60. 네, 저는 3.47을 썼어요. 짜잔. 64. 아, 이거 무겁네요. 이게 확실히 이거. 무겁네요. 네. 저는 170g 차이가 네. 납니다. 제가 이겼네요. 170g 차이가 아니고 100. 미안합니다. 바로 짓네. 네. 바로 짓네요. 이거 58을 하니까 바로 짓네. 네, 알아듣는 거 아니야? 58 개띠의 네. 무게를 재자마자 네. 바로 짖었어요. 네. 세봉이가. 조상을 알아보는 그런 기회예요. 조상을 알아보는 기회. 네. 자, 그럼 같은 세팅으로 기타를 쳐볼 텐데. 3.36. 텔레캐스터 미쳐. 변하지 않아? 마샬 클린턴이요? 마샬게인. 오, 굿. 좋네요. 자, 58로. 확실히 좀 매끄럽죠, 사운드가. 그렇죠. 많이 매끄러워요. 네. 어이, 마샬 클린. 엄청 모던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느낌이.
양파 물에 담가놓은 것 같이 예, 내용기가 싹 빠지고요. 빠져갖고. 그렇습니다. 마샬 게인이고요. 네. 좋다. 이렇게 사운드를 좀 비교해서 들어봤는데 확실히 좀 더 매끄럽고 모던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치는 거를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분 탓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같은 리프를 하나 정해서 지금부터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밑으로 해서? 네. 하나 클린턴 리프 하나 간단한 거 딱 정해서 이거 치고 두 개를 바로 연결해서 치고 여러분들이 고르시면은 저희가 뭐부터 쳤는지 네. 알려드리고요. 개인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부터 블라인드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뿅. 자 지금부터 블라인드 테스트 시작할 건데요. 픽업은 프론트입니다. 네. 픽업은 프론트고 그리고 클린톤 마샬로 칠 거고요. 네. 똑같은 리프 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2번 내가 들어도 모르겠다. 내가. 아 근데 이게 차이가 확연히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네. 자 있어요. 여러분들 맞추셨나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자 1번이 58, 2번이 5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제가 듣기에는 58이 훨씬 더 뭐랄까 모던하네요. 네 매끄럽고 그리고 52가 미들이 있어요. 미들. 예. 그 미들의 그 뭔가 약간 매콤하게 뭉쳐있는 그 사운드가 확실히 정체성처럼 같이 예,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요. 죽어도 따라 나오네. 네. 그냥 들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얘만 들으면 그런 것보다 이 비교해서 바로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사운드의 성향이 그 미들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이번에는 게인톤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게인톤은 펜더로 할까요? 게인톤은 펜더로 해보죠. 펜더의 네. 브릿지로 가보겠습니다. 브릿지. 네. 자 블라인드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1번 2번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52, 2번이 58이었습니다. 2번
근데 진짜요. 확 다르네요. 야 이게 뭔가 개인으로 오니까 또 아까 그 미들과 그 매끄러운 것과 구분했던 거랑 또 달라요. 네. 약간 기준이 또 개인으로 오니까 살짝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58이 더 저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확실히 좀 느낌이 전체적으로 그냥 그래요. 그 52는 뭔가 갓 수확한 것 같은 그런 따끈따끈함과 어떤 그 와일드함이 살아있고요. 58은 그거를 한꺼풀 벗겨내고 그 좀 가공을 한 느낌이 좋게 좀 느낌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랄까? 새우를 딱 구워가지고 껍질 때 바삭바삭 막 씹어먹는 느낌이고 네. 이거는 껍질 싹 벗겨갖고 플레이팅 해놓은 네. 느낌이고 네. 기본은 같아요. 사실 네. 기본은 같고 이것도 엄청나게 집중해야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네. 한데 그래도 확연히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그런 기타라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사운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VS에는 이 연주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연주감의 차이가 어떤 느낌인가요? 이게 사실 오이가 좀 많이 두껍잖아요. 이거보단 많이 두꺼운데 저는 두꺼운 게 좀 좋지 않죠? 그렇죠, 선생님. 아우 이거 아마 근데 이 아닙니다. 이거 하루면 적응된다. 하루면 많이 두껍습니다, 여러분. 아니, 연주감에 있어서 근데, 확실히 아니, 오늘 사갖고 오늘 빨리 그 치세요 이러면 좀 거시기 하겠죠. 근데 그 오늘 사서 오늘 칠 거면 이걸 사셔야죠. 네. 이건 저게 필요하고요. 좀 적응이 필요한데. 완전 뭐, 이제 손맛이 왜, 손맛이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힘을 안 주면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이런 거 치는 것보다 두 배는 들어갈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연주감의 차이도 확실히 있다라는 네, 거 너무 많아요. 연주감의 드리고요. 차이가 가장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톤을 메이킹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향에 따라서 확실히 조금 58이 더 편리할 수 있어요. 네,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점수를 더 많이 드렸던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2하고 58 사운드와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남겼는지, 어떤 기타가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에 들었을지, 그리고 이 비교 시연을 통해서 예전에 그냥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선입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기타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선입견이 생기는 거를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만 항상 뭔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냥 소문이 아닌 여러분의 귀와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그런 음악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5258 비교 시연 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007화 요거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밌죠. 네. 네, 2007화 깁슨 커스텀샵 2017 SG 커스텀입니다. 처음 본 또 닉네임이 하나 있어요. 주다스 프로토스님. 네. 주다스 프로토스. 네, SG 추종자이자 매니아로서 너무너무 갖고 싶은 기타가 생겨버렸네요. SGJ와 험버커 3개 달린 SG와 암 달린 SG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SG89 보트에서 사고 싶습니다. 역시 비싼 게 좋은 거 같네요. 개인톤은 제 기준으로는 진짜 개쩐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역대 깁슨 픽업들의 기름기를 모두 응축시켜서 내뱉는 듯한 개인톤이 나오네요. 한줘평 샷건 개인톤 이렇게 해서 SG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주다스 프로토스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뭐 VS가 우리한테 사실 재밌는 컨텐츠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52가 이제 용띠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58이 개띠인데 전설 속의 텔레, 일상 속의 텔레. 아, 그거 좋네요. 야, 아, 반대. 그러니까 전설 속의 텔레, 일상 속의 텔레.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뭔가 이제 그 이미지와 활용도에서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비교해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네, 요거는 저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메이플 대 메이플로 했는데 로즈를 하나 섞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로즈우드에 대한 메이플 레크에 대한 또 아직도 이게 아직 많이 했는데 네. 아직도 블라인드도 하고 로즈우드가 부들부들하고 메이플이 딱딱하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제 그 실험을 통제를 해서 네. 모든 나머지 분들이 다 똑같고 지파만 딱 다른 걸로 한번 리뷰해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트라토캐스터일 수도 있고요. 네. 뭐 텔랄 수도 있고요. 조만간 한번 네, 메이플 로즈우드 특집으로 한번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사장님이 9시 반에 저한테 전화 걸어갔고요. 5258 비교해 보는 게 어떠냐고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이렇게 오늘 5258 VS 재밌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뭐 뜨거운 논란이 될 만한 무시무시한 그런 또 대전 상대를 골라서 저희가 조만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재밌는 학교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큐어타임 더블타임.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